할렐루야. 특히 특별 새벽 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 이름으로 내 평생에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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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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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도단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큐티 특별 새벽기도의 5일차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크신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에 주를 향한 노래가 채워지기로 결단하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결단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어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결핍된 심령과 슬픔으로 채워진 삶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잠시 내려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이충선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과 걸음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가르치시는 어린 생명들이 날로 날로 아름답게 자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주시며 힘주시고 그들의 삶에 찬양이 회복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평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자신을 향해서 또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큐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노래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안내는 청소년부와 소망부에서, 찬양팀은 주일 저녁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새벽 찬양대 오마을에서, 식당 봉사는 이마을에서, 차량 안내부에서 차량 안내로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충선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유치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이충선 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대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비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6살, 7살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유치부 이충선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 슬퍼서 빵을 샀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나요? 혹시 슬픈데 왜 빵을 샀지? 무슨 빵을 샀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MBTI 성격 유형에서 T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감정보다는 사고 중심, 네, 이성에 집중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왜 슬펐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F유형으로 감정에 집중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오늘 슬퍼서 빵 샀어 라는 짧은 문장으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테스트하는 영상이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유행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감정, 바로 엄마의 감정에 먼저 집중해주는 아이의 모습에 감동과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퍼, 엄마 왜 슬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어떠한 문제나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감정에 집중하는 그 모습에 엄마의 마음은 감동과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나 오늘 슬퍼서 빵 샀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일단 감정에 집중하셔서 왜 슬펐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반응해야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조언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속의 인물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오늘 그가 부르는 슬픔의 노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인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이 길보아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장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말로 다시 한번 역사적인 인물의 죽음을 고하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다룰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무엘하 1장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이어 또다시 사울의 죽음을 고하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다윗의 조가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첫 만남은 좋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관계는 죽이려는 자와 살고자 도망치려는 자의 관계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소리를 들은 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만 무려 7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아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미치광이와도 같은 사울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그에게 긍휼을 베풀며 선대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억울함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려던 사람을 선대하고 또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기록하고 또 가르치기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사를 넘나드는 치욕스러운 수치와 고통을 겪게 만든 사울을 위해 이토록 애통해하며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는 자,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는 자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다윗을 주목하여 보시며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의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사울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면 사울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선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함으로써 다윗은 그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 삶의 방식이 변한 것입니다. 원수 갚기보다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손에 거머쥐는 것보다 내어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그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사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미치광이 같은 사울만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사울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까지 뽑혔지만 진보딸이 뒤에 숨어 부끄러워하던 수줍음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불량배들에게 보복하지 않으며 묵묵히 참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압박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군대를 모집하고 그 첫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겸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한 사울의 버려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여 사울을 향한, 아니 어쩌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맹렬히 추격하던 사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생명에 끝까지 손대지 않았던 이유, 그럼에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와 노래에서 다윗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노래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무슬림의 나라에서 선교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지낸 2년여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서류를 내고 면접을 기다리던 당시 저는 주변의 만류로 인해 마음이 완전히 평안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청년의 시기, 앞만 보며 달려가기에도 바쁜 그 황금 시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면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 뭘까요? 네, 왜 지원하게 되셨나요? 지원 동기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이력서를 정말 열심히 썼기 때문에 지원 동기쯤은 멋들어지게 말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도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이신지 제가 준비한 답변을 멋들어지게 입 밖으로 꺼내려던 그 순간 충선아 내가 드디어 왔구나 와줘서 정말 고맙다 하나님의 마음이 생생하게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와 질문하신 분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나머지 면접관들은 놀라서 휴지를 가져다 주시고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게 된 후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 제 자신에게 물으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의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 외침을 아잔 또는 애잔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곡조가 있는 외침인데요. 온 도시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애잔 소리가 어느덧 제 귀에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흥얼거리며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 그들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애잔 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뭐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옆집 개가 그 애잔을 따라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실감되면서 제 마음 한켠에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저 익숙한 애잔 소리를 따라하는 개들의 하울링을 들으며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선택지 없이 하나님에 대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평생 맹목적인 종교심으로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땅의 영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올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그것은 단순히 순종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으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그 땅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던 다윗이 상황이 변하고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할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성숙한 믿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슬픔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시켜 보려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안미 일본팀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한 곳,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 땅을 위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로 먼저 그 땅을 밟겠습니다. 연약한 저의 눈에 비춰지는 사람과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담긴 한 영혼과 그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안미 일본팀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미 일본팀은 현재 저를 포함 12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안미팀의 영적 멤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일매일 안미 일본팀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며 기도로 그 땅을 밟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나의 애통함으로 삼고 기도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동안교회를 주목하여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과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의 슬픔이 노래가 되어 그 슬픔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